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헌법사에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외하니까. 그런데 오늘 수년 전에 한번 왔다가 이번에 아마 두 번째 제가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초소생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주지사님 신앙생활 2년이 이제 오래되었어요. 같이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제가 항상 보면서 참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듯이 훌륭한 주지사 밑에 훌륭한 신도분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사가 진행되는 과정 또 그동안 불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또 역경을 드리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편하게 주지를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신상성에 대해서 신상성이 그러면 아마 위에도 만약 소문이 나 있어요. 여기 주의심에 대해서 훌륭하신 그런 많은 결계를 갖춘 분이다 라고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 훌륭한 주의심 모시고 수행하는 신도분들 또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불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한 대만하고도 교류를 밀착하게 하는 걸 제가 대만 가서 또 한번 떨어졌어요, 사실은. 대만 갔는데 신상선생님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대우도 받고, 왜냐면, 스님 안다는 인연 하나 가지고, 불만사가 대접도 잘 받고, 감염 누르면 주지생 친절하면서 신도들 또한 굉장히 대접을 한대를 받고 그렇게 온 날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덕을 갖추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대만에서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감사하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때 신경 써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좋은 날. 좋은 날. 그죠? 왜 좋은 날입니까? 내가 못다 했던 불효를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날입니까? 그래서 좋은 날. 그죠? 이 백중이라는 흔히 아마 많은 스님들에게 백중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중할 때 신도분들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중이고 뭐 백가지 가위로 뭐 이런 것 가운데 백중 무리 중자 뭐예요? 스님 100명 이상의 스님을 한번 모셔서 큰 법성을 만들어서 자기 전생에 묵혔던 것까지 숙명 것까지 쫙 빨아들여서 다 없애는 그런 힘을 가질 줄 아는 날이 백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사실 저번에 갑자기 가는 바에 또 땅 참여를 오늘 보니까 불사를 하셔가지고 또 30분을 오셨는데 그죠? 과거에 현재 미래 이래가지고 버신불과 보신불과 하신불이 원래 하나잖아요. 그죠? 버신이 있어야 보신이 있고 보신이 있어야 하신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30분을 모신 거 보고 언제 또 이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올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도 주지사한테 게으름을 틀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백중날 되면 많은 분들이 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백중제라고 그러죠. 우람부제, 백중제. 그죠? 이 제라는 것은 베푸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겠어요? 누구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 백중제 되면은 우리가 흔히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부모가 되어가 있고, 또는 손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효도 또한 받을 수 있고, 불효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효를 행할 수 있지만, 불효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와 불효는 찰나에 변합니다, 수시로. 뭐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와 같이. 베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 또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칼대가 흔들리듯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내가 좀 마음을 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싶은데 하는 건가요? 안 믿거든. 그럼 어때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달라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까지, 형제들끼리 다투면 원수가 되거든요. 형제는 다, 심한 다툼이 생기고 나면 원수가 되거든요. 안 봐요. 그러나 주위 사람은 다투면 어째요? 쓸데없이 나무 집구석까지 찾아내면서 하의시키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막 주위 사람이 아, 왜 그러냐고 괜히 참여하잖아요. 다, 그러나 당사자가 싸울 때는 아니에요. 비틀어지고 서로 더 심한 칼날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는 싸우면 남이 되지만 이웃은 싸우면 친구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중날을 기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오래 전에 이런 방송을 한번 들으신 적 계실 거예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기 적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두 아기를 키웠어요. 남자 아기였는데. 두 아기를 키워서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자식이 불나면 부모 구하러 그 불난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잘 안 된다니까. 부모니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뭐, 또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기는 아마 그래 안 그러실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불에 뛰어들었어요. 불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자식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벌써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다리도 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자식을 구해냈던 거예요. 그 자식을 구해서 나머지 삭바늘집부터 시작해서 안 한 일이 없어요.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하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서울대 수석학교, 둘째 아들은 고려대 수석학교. 얼마나 장애예요. 근데 졸업할 때 어떻게 되냐. 큰아들 서울대 수석 졸업. 작은 아들 고려대 수석 졸업. 이 시간입니다. 제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수석 졸업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동시에 수석 졸업하는데 어느 아들 학교에 가야 됩니까? 보통 어느 아들 학교에 가요? 큰아들? 이렇다니까. 저도 자세히 차남이거든요. 옛날 저도 자랄 때 보면 좀 입도로 제가 물려받고 채전색 물려받고 그랬거든요. 차남한테 좀 잘해주세요. 둘째한테 둘째. 네, 둘째가 둘째한테 잘해줘야 잘 그런데
말 그대로 캐나다한테 간 거예요. 서울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수비실에서 아들 그 졸업식장에 왔다고 자랑스러우니까 가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은 벌써 대기업 회사에 그 이미 특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부인도 거의 정해져가 있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아들 축하해 위해서 식장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옷을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 너무 현생이 난무하고, 또 다리도 잘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거지같이 보였나봐. 그러니까 못하게 옷을 같이 나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거든. 근데 아들이 수미한테 돈을 보내라고. 못 오게 했거든. 어머니 모르게 했거든. 그러니까 10대에서 모른 척 하라고 어머니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대중들한테.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내 자신을 모르고 우리 큰아들한테 누를 끼쳤나보다. 내가 바보지. 내가 어리석은 건가. 하고 그 몸을 이끌고 둘째 아들 졸업하는데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둘째 아들 졸업식장에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마침 동부예요. 그 보자마자 눈이 이제 마주치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등에 이제 탁 벗고 졸업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분 아닙니다. 제가 그분이 아니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졸업식장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졸업하는데 그 남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부 다 놀릴 거 아니에요. 보안이 공부해서 전부 다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면서 이거 무슨 짓인가 싶어서. 그러더니 아들이 수석 쪽에다 뒤에 졸업장도 받고 명예범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씨. 어떻게 했어요? 그 졸업식장이? 이게 바로 효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죠? 이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가 졸업식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던 어머니가 지금의 내가 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돼서 사회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훌륭한 가정, 그 집에 결혼도 하게 되고, 훌륭한 직장도 가지게 되고. 그럼 큰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쪽박 차지 뭐, 쪽박. 쪽박이 재미있겠어요? 쪽박 차지. 결혼도 취소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바로, 그게 이제, 오래전인 얘기지만 그 방송에 나왔던 얘기예요. 혀라는 거는 뭔데 있지 않아요? 혹시 내 주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눔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고 제가 물었죠. 자비, 나눔, 네? 봉사. 내 주위에 걸려있다. 내 주위에. 혹시 내 주위에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그게 죄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중국 인도에 비비사랑하고 마지막에 아들 때문에 예? 아사사 태사 때문에 번역을 치렀잖아요. 그 밑에 신학, 조단이라는 신학가 이 그걸 해가지고 근데 꼭 보면 멍청한 사람은 간신대의 우리의 말이 이렇게 기가 커져요. 달콤한 말에 기가 커진다는 얘기야. 좋지 못한 말. 그거를 듣고 아버지를 그 땡볕 감옥에 가둬버려. 그래서 왕비가 우유 반죽에 해서 몸에 바르고 포도주를 그 구슬 안에 넣고 해서 그 왕을 매일 공양을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목건년에게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목포님이 도수리가 되어 내려왔어. 아마 다 아시는 얘기거든. 도수리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예? 도수리가 되어 나타나서 법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빈사람이 다시 그 법을 받들고 행운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법이 평화라는, 평화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암울했던 전쟁이 암울했던 시대를 다시 부처님께서 평화를 만들죠. 그게 공덕이라는 겁니다. 수리 공덕이라는 것은 누가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나한테 오더라도, 죽음이 내 목숨 가까이 오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죽음 어떻게 다다랐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밑에 월간이라는 아주 영득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족만 18,000명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죽인 왕족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계속 어머니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태자를 어머니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효라는 것에서 지극히 전성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수수강원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모냐 맹모냐 마르모냐 원이냐에 따라서 물 모양이 달라지듯이 내 마음의 그릇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모고 네모고 마르고 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가 막 제일 지내는 분한테 제일 지내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흠향. 왜냐? 제사 지낼 때 올린 모든 음식을, 예? 우리 인연 있는 분들이 와서 다 드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생에 형제요, 부모요, 친척이고, 친구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인연들이. 그러니까 서로서로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끝나면 뭐라 그래요? 서로 보면서 선물합시다 그러잖아요. 예. 그죠? 안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 그죠? 어디서 이 인연이라는 이 공법사 복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분들이 7대 소망부모가 다 여기 7세의 소망부모가 다 모이잖아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거를 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연 있는 그런 명가들이 와서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뭘 드시느냐. 맛있게 개그스럽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기운을 가져갑니다. 음식의 기운을. 그래서 흠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의 기운을 쫙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음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정성이, 그죠? 정성스럽게 합니까, 음식을. 제일 좋은 가을에. 백가가 익어가는 날인거예요. 백종 아니에요.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나물 이런 걸로 해서 영가를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음식을 기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요? 기는 없고 음식만 남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헛제사라고. 기가 없으니까 어째 잡아 말이에요. 기운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기를 빨아가는 이유가, 조상들이 기를 빨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에 기운을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요? 누구한테 줬어요?
삼신하느님한테 주는 거예요. 삼신하느님. 그게 뭐야? 우리의 인연을, 네? 후대의 인연을 삼신하느님한테 건너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신하느님한테 기원을 드리고 기도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원을 삼신하느님한테 드리면 삼신하느님도 어떻게 해요? 다음 후손들의 단태를 해준다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또 생각 안 하셨구나. 깍깍한 거라고. 아, 그냥 조상들한테 잘 음식 올리니까 내가 잘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 기가 다 빠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으로는 어때요? 소화 금방 된다니까. 안 그래요? 저래 오면 소화 잘 되죠? 왜 그래요? 부처님이 길을 다 가져가셨다니까. 정성의 길을 다 가져가고 음식 자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탈도 없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공덕이 수성하고 그죠? 정성공행 공덕 수성해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어때요? 장부 사장하는 거예요. 아 봐봐 여기 오지도 못해요. 안 그래요? 일이 있으면 여기 오지도 못하고 아파도 못 오고 일이 생겨도 못 오고 그죠? 못 온다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예. 홍법사에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날? 노래 하나 할까요, 노래? 네. 무슨 노래 할까요? 아니. 아, 지금. 우리 홍보사 신도님들 정말 훌륭하시다고 칭찬 엄청나게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좋은 날인데 부모에게 효를 하는 날이잖아요. 어버이날때 무슨 노래 불러요? 자 반주 없죠? 어머니 은혜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지사 선생님 좀 반짝 좀 맞춰주세요. 안 맞춰주면 전부 다 또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안 계세요? 좀 제가 해야 되나? 자 노래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큰 소리로 하세요.
부처님이 열 가지 두모 공덕을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와 길을 가다가 그 많은 해골을 보고 절을 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제가 아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하신 스님들이 또 전자에도 계셨고 또 제 대로도 계속 훌륭한 스님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는 부분만 좀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전생의 부모일 수 있고 전생의 나의 친구일 수 있고 전생의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이 지구의 위치와 존재의 모든 그 자체가 나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친척이고 친구이고 동반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어찌 하나의 틀림이 있겠어요? 있을 수도 없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모에 대한 공덕, 부모를 양육해 짊어지고 순사를 골백번으로도 부모한테 갚을 그 공덕은 뭔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덕이 수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좀 부르시라는 것도 부모 언정편 열 가지 면 중에 임산수공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 은총경을 보고 부모의 은혜를, 어머니의 은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는 것이고. 그죠? 예. 해보수타, 스스로. 그죠? 긴 자리. 긴 자리는 부모가, 마른 자리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먼 길을 따라도 부모는 끝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죽을 때도 누구 생각해요? 예? 자식 보수하면서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이 어머니 은혜를 제가 한번 부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를 한번 부르니까 좋지요? 예. 네, 한번 더 부를까요? 예. 네, 그러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한 번에 제가 열 분을 부르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시간상에서는 그만큼 이 백중절이라는 것은 백중제라는 것은 우람분제라는 것은 효가 가미돼야 된다. 효과. 조상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백중제라는 거.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백중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기억합니까? 목련존자. 그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창제 부인이 청재 부인의 악행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그분이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또 그 유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3분의 1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3분의 1은 어머니 공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길을 나서죠. 그죠?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하고 3분의 1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고서 어머니에게 스님들 공양 잘 모시고 항상 그 이웃에게 자비를 잘 베푸시고 하면서 당부를 엄청나게 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어찌 됐어요? 자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오는 스님도 못 구경하고 그 뒤부터 그 돈으로 주위에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복부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주위에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농작을 주고 생물을 받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가축을 또 다 사들였어요.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소, 돼지, 닭, 이래가지고, 양, 이렇게 막 키워. 그래서 그 넓은 집에 동물농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동물농장이 계속 좋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 동물을 때려잡아서 고기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좋던 도량이, 집이 매일 아우성이야. 닭 잡지, 돼지 잡지, 뭐 소 잡지, 잡을 거 다 잡아. 그러니까 집이 피비린내가 나지, 맨날 죽는 소리 나지. 쉽게 말해서 아비 규환이라고 그러죠. 아비 규환인 거야. 예. 그리고 매일 막 빚값, 뭐 돈값 팔아,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목련전자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소문이 안 좋고 동네 오니까, 예? 어머니야 행실에 대해서 너무 소문이 안 좋아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다 좋았잖아. 왜 그래 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 자기가. 잘해주니까 시기를 한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서 밥, 자비를 베푸고 매일 부지런하게 밥을 주고 하면 손을 이끌고 뒷마당 가가 있는 그릇 있죠. 수백 수천개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무슨 그릇이에요? 동물 먹인 그릇이에요. 동물을. 그런데 이걸 사람 먹이고 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고 나니까 정말 그렇거든. 그릇도 많고 막 하니까. 그래서 목련전자가, 아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만. 동네 사람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 이거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죠. 그렇다. 내가 만약 거짓말하면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죽지. 그래서 어머니 말을 믿고 포기를 했어요. 어머니 말. 그래서 동네 사람 말을 안 들었어. 그러자 일주일 뒤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의 진실이 왜곡돼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왕에게, 국가에 바치고 부처님에게 기일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하통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바로에다 공양을 올려도 그 바로에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에는 아이들 못하게 막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순간 어때요?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효를 다 못해서 부모에게 효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줍니다. 목련존자 어머니의 전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숙명업까지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천안통을 육신통으로서 숙명업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전생에 보니까 천재부인의 행실이 전생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금생까지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미미한 서름이 있을 것이다. 찾았어요. 그게 뭐냐? 전생에 하루풀에서 옷을 다리다가 옷을 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천장에서 거미줄이 하나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미줄이. 그 거미줄이 내려오는데 옷을 다릴 때 거미줄이 내려와서 거미가 떨어지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없는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미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거미줄 내려오는 걸 거미를 쳐버린 거예요. 거미줄을. 그래서 거미를 어때요? 살렸다니까. 근데 살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세탁한 옷을 더럽히기 싫어서 그걸 살려준 거예요. 예? 그 아주 작은, 아주 그 작은 인연 하나가 서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추성 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추성 공양. 예. 생각초. 선한 것을 찾아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목련전자 너무나도 그 작은 미약한 서름이지만 그 10마리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마음에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뭘 내렸어요? 거미줄을 하나 내려드린 거야. 네? 그 서름밖에 없으니까 그 가면한 거미줄을 하나를 내려놨어요. 아기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잡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머니하고 인연되는 사람들 또 다
그분이 발을 잡고 그 발에 발을 잡고 발에 손에 잡고 말고 발에 발 아 박수 치지 마세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구출을 못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타고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업경제입니다.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은 함께 같이 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밥줄 하나, 거미줄을 잡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혼자 살라고 발이 찹니다. 막 발이 차가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잡았어. 그래서 청년분이, 아, 살았다.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 거미줄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때요? 그 한 가지 마저 선업, 그 한 가지 마저 자기가 공덕을 못 짓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조자 보다가 악불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의 공동마저 없었으면 방법이 없어. 집에 자식들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누구 찾아와요? 부모 찾아와요. 공연조자 누구 찾아왔겠어요? 세존이시요. 이렇게 해서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일러준 게 뭐냐? 그게 바로 백중단이다.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양한 거다. 그게 누구냐? 선인들이다. 그래서 백중단, 많은 대덕 큰 선인들을 모시고 많은 공양을 올리고 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기원 드려서 어머니를 구하라 해서 묵념존자가 공양을 올리면서 한 거예요. 초소공양. 그래서 목련존자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안 되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 한 가지가 아니래도, 단 천분의 일 가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적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선. 알죠? 적선은 뭐냐?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다음 생일이잖아. 불자님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참 청가를 잘했지만, 보살님들이 부처님에게 기대한 거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 내가 행한 바에 따라서, 내가, 그죠? 다시 공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육도를 내를 벗어나서 천상계에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신도님들이 이만한 사찰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함께 해서, 저는 사실, 그냥 갖춰진 재료만 계속 주지를 하다 보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유지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의신이야 대중스님들과 신도님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런 훌륭한 도량,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 아주 훌륭한 사찰과 신도라는 그런 명성, 이런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생각을 거듭해서 이미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공부들을 지으면 다음 생에 내 또한 그런 기회가 온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좋죠. 그래서 절에서는 보통 유경하고 달라서 제사 지내고 할 때, 기제사 지낼 때 밑에 조상만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절에서 지낼 때, 천도제 지낼 때는 그 위에 밑에, 이대에 지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에 지내고 할 때 집에서 지내는 거는 그냥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 그죠? 절에서 할 때는 제라고 그러잖아요. 스님을 모실 때는 제가 됩니다. 안 모시면 제사예요.
근데 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할 때도 잠 한 잔을 따르더라도 정말 자기가 예? 정성껏 마음을 내서 해야 됩니다. 영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가 오신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껏 예, 제사를 지내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서 칠칠칠까지 지내시면서 제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지내시면 어떤 공덕이 온다? 아, 도로 아미탑을 된다고. 도로 아미탑을 된다는 말이 이 말이죠. 어떻게 된다? 이러니까 아무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할 말이 있는데. 어떤 공덕이 온다? 수익 공덕이 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성만동으로 7대 소성뿐만 아니라 다가올 예? 미래에 다가올 나의 후손들 아까 제가 산신 연결된다 했잖아 강택이 가는 거예요 그 공덕까지 함께 오는데 그걸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머리에서 기억하세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조상을 잘하면 나 또한 잘 되지만 그 중요한 미래의 우리 후손들 예? 후손들 잘 되는 거야. 괜히 며느리하고 그 사귀어 그 이러는데 아이 우리 불장님들 이상해요. 다 떨어 죽었어. 왠지 아세요? 기독교나 이런 데는 아 교회 안 다니면 난리 나요. 불장님들은 아이고 안, 뭐 어때 우리 애들만 절에 다니는 거지. 며느리하고 애 놓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 되는 거야 그래요. 심각하다니까요. 아 정신 좀 차리셔야 된다니까. 부산은 덜 하죠. 아, 서울 경기는 그래서 심해요. 답답해서 내가 참. 여기 부산은 어쨌든 불도의 도시라 해서 불신을 가고 있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불도의 도시라서 예, 좀 그런데 제가 가 있는 그 과천, 안양, 의왕, 성남 이쪽으로는요. 기독교 보통 아니에요. 얼마나 별난지 몰라가지고. 목사님들도 별나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도 별나. 무슨 공식 식상에서 만나면 되면, 아, 우리 결혼하고 잘합시다 하면, 아, 예, 해놓고 돌아서면 언제 봤냐. 사람 보내도 결혼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예? 겁나니까. 예. 스님들 만나면 겁나거든. 예? 겁나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구업. 그래서 전국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업은 사업 중에 최고 많은 게 구업이잖아요. 그 양성기하고 좋죠. 그죠? 네 개가 이 구업으로 들어가는데 평소에 이 구업을 많이 짓다 보니까 우리 몸은 겁나지. 네? 우리 몸은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오늘 요, 처음으로 요 옆에, 호민교회 앞에 이걸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왔어요. 아,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홍보사 막 짓고 하고 올 때 제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주인님 앞으로 얘기해서, 저 뒤, 교회 큰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여기 생기면 저 교회 죽겠다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해서 아무만 오다 보니까, 뒤로 가서 온 그 교회 앞으로, 차도 그 안으로 돌려가서 갔어요. 제가 차를 안 가져가 택시 타고 가는데 이걸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청법사는 저 멀리서 봐도 막 기분이 창창해라 막 고속도로 지나갈 때도 한시 제가 옆에 쳐다보고 기도하고 가거든요. 예. 저는 우리 절 보고 기도 안 했는데 청법사 지나가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저 정도 그랬대요. 저하고 같이 우리 신도도 지나가다가 버스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와, 저기 큰 부처님 계신가 그러면 제가 찾아서 이렇게 홍법사라고. 예, 홍법사인데. 근데 교회는 안 보여. 희한하죠. 예. 그래서 기가 울린 것 같은데, 이 기운을 가지시고, 홍법사 주인님 잘 모시고, 대중생한테 보필 잘 하시고, 그래서 이 홍법사가 정말 부산 변남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 글로벌에 정말 훌륭한 전법 도량으로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서 감사드립니다.